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자, 그럼 다음 주 시간에 또 만나요. TV가 아주 뚫어지겠구나. 무슨 프로인데 이렇게 열심히 보니? 만화 영화 초인 헤라클레스요. 정말 재밌어요. 주인공이 마치 슈퍼맨 같은 거 있죠? 슈퍼맨이라고? 아, 하긴 저런 만화는 주인공의 용감한 부분만을 더 과장해서 보여주는 법이지. 네? 그럼 사실은 저 만화 내용과 다르단 말씀이에요? 헤라클레스가 무지하게 약했다고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헤라클레스는 분명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고생한 영웅이란다. 그의 생애는 고난과 노력의 연속이었지. 헤라클레스는 태어날 때부터 올림포스를 지켜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자신이 짊어진 역경에 굴하지 않고 그 고난을 열심히 헤쳐나가는 모습이 우리한테 깊은 감동을 주는 거란다. 아빠, 그럼 진짜 헤라클레스 얘기를 해주세요. 좋아. 너희들 기억나니? 아주 오래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위해 불을 훔쳤다가 신들로부터 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남긴 불길한 예언 때문에 제우스는 줄곧 고민하고 있었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정상에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할 때가 오는 법입니다.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미래를 보았단 말이냐? 프로메테우스! 난 운명의 여신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프로메테우스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마침내 알았다. 이 올림포스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무서운 괴물 기가스의 공격을 받을 날이 머지않았어.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야 돼? 어떠냐, 아폴론? 위기에 빠진 이 올림포스를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영혼 찾았느냐? 아니요, 제가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 정말 그런 영웅이 있나요? 아, 믿고 말고. 끔찍한 괴물 기가스가 이 올림포스를 공격해오기 전까지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한 영웅을 꼭 찾아내야만 해. 어? 저건 헤라클레스다. 그렇지, 저 아이라면 이 올림포스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왜냐면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니까. 예? 제우스님의 아들이라고요? 누구 아이라고요?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 아이, 그보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더듬는 거예요? 더듬기나 내가 뭘 그... 어머나, 귀여운 아기네요. 도대체 누구 아이일까? 제우스? 뭔가 수상해. 마시면 불사신이 될 수 있다. 헤라클레스, 얼른 가서 이 올림포스를 구하는 영웅이 되어다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그 아이는 역시 당신의 아이였군요. 올림포스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를 구할 수 있는 건 신과 인간의 사이에 태어난 영웅밖에 없어. 그래서 태어난 이 아이의 이름을 난 헤라의 영광이라는 뜻으로 헤라클레스라 붙였어. 당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 아이나 빨리 이리 내놔요. 무럭무럭 자라거라, 헤라클레스. 좋아,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디 두고 보자고. 자, 아가야, 여기서 얌전히 자고 있거라. 엄마는 요 앞에 가다 금방 올게. 알았지? 틀림없어. 이 아이는 제우스의 아이야. 제우스는 이 아이가 모든 영광을 독점하게끔 하고 있어. 안 됐지만 제우스의 계획은 이걸로 끝이야.
용감하게 자라거라,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네, 가요! 네 힘은 강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오늘부터는 이 선생님께 음악을 배우거라. 내가 너한테 음악을 가르칠 선생이다. 사람은 음악을 알게 되면 정서가 풍부해지지. 끔찍해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 내 소중한 하프가! 야 이성아! 넌 뭘로 무식하게 힘만 센 거냐? 진짜로 힘이 세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요! 설마... 내 평생 너처럼 무식한 힘을 가진 녀석은 처음이다. 하나뿐인 목숨 달아나기 전에 그만 두겠어. 아, 웬이나! 헤라클레스, 아무래도 너의 힘은 신께서 너한테 뭔가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이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을 길러오신 켄타우로스족의 케이로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거라. 그럼 반드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 올라와라, 헤라클레스. 힘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야. 적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한다. 활을 명중시키려면 자세가 좋아야 돼. 힘만으로는 적을 쓰러뜨릴 수가 없어. 헤라클레스, 기술을 익혀라. 좀 더 위로 번쩍번쩍 들어. 아직도 느려. 더 빨리 헤엄치란 말이야. 그동안 잘 참았다, 헤라클레스. 난 이제 너에게 가르쳐줄 게 없어. 다만 너의 그 다혈질적인 성격은 여전히 마음에 걸리지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그 힘을 사람들을 위해 쓰거라. 고맙습니다, 스승님. 내가 수련을 하는 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군. 죽었다. 스승님의 가르침 제1항.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 너희 같은 늑대 따위는 맨손 하나로도 충분해. 강하다.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아직도 혼이 덜 났나? 좋아, 덤벼.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근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 말이야? 내 이름은? 남을 도운 후에는 우쭐대지 마라. 언제나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난 헤라클레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야. 드디어 내 고향에 왔어. 무슨 일이야?
이런 세상에.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 저게. 알았지. 곡물을 일주일 더 빨리 상납해라. 늦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 그건 무리입니다. 지난번에 주신 날짜도 빡빡한데. 무거기를 보여줘라. 저는 우리 집이지. 자, 어떠냐? 이젠 내 말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 만약 공물을 늦게 바치면 그땐 이 마을 전체를 태워버릴 줄 알아. 자, 그만 돌아가자. 이놈은 누구냐? 썩 핑키야. 나는 헤라클레스다. 그러는 너야말로 누구냐? 뭐야? 난 이웃나라 국왕의 사자로 이 나라가 우리에게 바칠 조공을 징수하러 왔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조공을 바쳐야 되지?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자 세상의 섭리지. 알았으면 비켜! 힘이 강하다고? 재미있고 나를 비키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지. 뭐야? 너미 정말... 저 젊은이는 누구야? 글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무튼 누가 가서 좀 말리지. 네가 용서를 빌 시간을 주지.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모양이고 해치워라. 굉장한데? 어, 모두 해쳤어. 자, 가서 너의 국왕한테 전해라. 우린 이제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말이야. 알았으면 어서 꺼져. 자네 정말 굉장하구만. 어? 엄청난 힘이었어. 이게 무슨 짓인가? 자네 실수한 거야. 자네 때문에 우린 전쟁을 치르게 생겼다고. 그런 식으로 나약하게 구니까 이웃나라가 얕보는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수백 명의 군사가 쳐들어와도 나 헤라클레스가 단숨에 해치워버리겠어요. 네, 좋아. 자, 우리 오늘은 헤라클레스를 환영하는 파티를 엽시다. 큰일 났어.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어. 전쟁이라고. 이제 일을 어쩌지? 그러길래 내가 뭘 했나? 우린 이제 끝장이야. 빨리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긴 위험해. 진작에 장군이 모두 진정하고 내 말을 들어요. 도망치면 안 됩니다. 여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자네 저 녀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놈들한테 대항했다가 돌아오는 건 죽음뿐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벌떼같이 몰려오잖아. 어차피 도망치기 늦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싸우자고요. 맞아요. 헤라클레스만 있으면 녀석들 따위 문제없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저 많은 적들을 전멸시킬 수는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했던 건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근데 이제 와서 저 녀석 때문에 목숨을 잃단 말인가. 도망치지 말고 싸웁시다. 지금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싸워야만 놈들이 다시는 넘보지 못한다고요. 정말 지독한 겁쟁이들이고. 남을 설득하려면 입으로만 떠들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실천해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자, 가볼까? 나도 싸우겠어. 좋아해. 자, 빨리 성문을 열어라. 태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점령하겠다. 저항하는 자든 모조리 죽을 줄 알아. 대답이 없군. 성문을 부숴라. 아싸! 네가 헤라클레스란 놈이냐?
보아하니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마. 초발이야. 괜찮으니까 한꺼번에 다 덤벼. 아니 이런, 전원 돌격. 빨리 도망치세. 이웃나라의 강력한 군대를 당해낼 순 없어. 전 그럴 수 없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싸우자고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싸우자는 건가. 우린 무기도 없잖아. 헤라클레스, 이쪽을 봐라. 이걸로 너도 끝장이다. 백성들이 쳐들어왔사옵니다. 아니 뭐야. 헤라클레스다. 서둘러라. 빨리 성문을 지켜라. 자 갑시다. 전원 공격. 인정하겠소. 조공을 두 배로 돌려줄 테니 사람들을 불러주시오. 그 대신 또 괴롭히면 혼날 줄 알아? 헤라클레스, 자네 진정한 영웅이 있어. 자네 덕에 테베는 평화를 되찾았어. 앞으로 내 사위가 되어 곁에 있어주지 않겠나?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폐하. 장하다 헤라클레스. 잘 보았느냐 폴론. 저 녀석이야말로 이 올림포스를 구할 유일한 희망이야. 네, 그런 것 같군요. 정말 대단해요. 헤라클레스, 부디 한시라도 빨리 진정한 영웅이 되어다오. 과연 그렇게 될까? 두고 보라고. 불행이란 행복이 절정에 달한 순간 불쑥 찾아오는 법이거든. 뭐야, 그래서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니, 내 생각엔 헤라클레스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헤라가 분명히 무슨 짓을 꾸밀 것 같아. 그쵸, 아빠? 글쎄다. 아무튼 지금까지 해준 얘기는 서막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헤라클레스는 수많은 시련을 겪게 되지. 그 시련을 극복했을 때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거란다. 하지만 우리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자. 안 돼요. 지금 해주세요, 아빠. 꼼꼼하게 여기서 끊었으면 어떡해요. 꿈에도 참아.